안녕하십니까, 지구아입니다. 오늘은 야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야매가 뭐죠? 그렇죠, 뒷거래죠. 뒷거래, 우리나라 말로 뒷거래라고 씁니다. 뒷거래. 야매로 뭐 이빨 치아 치료하고 뭐 야매로 이렇게 막 하는 말 한다는 거뭐 많죠. 야매, 야매로 했다. 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로다가 몰래 야매로 제 우리말 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야매죠. 정식적인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뒷거래 비스무리하게. 근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. 고민하지 마세요. 없으니까 그냥 뒷거래라고 씁시다.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일본말에서 했어. 일본말. 일본말 뭐에서 왔냐? 야미. 암이죠, 암. 이게 어두운 암입니다. 야. 미. 이렇게 씁니다. 야미라고 읽지요.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. 와전된 거죠, 야메루. 보통 이렇게 뭐 야메 요리 뭐 이런 단어 쓰는데 없는 말이죠. 제대로 가꾸지도 못했고. 노가다랑 똑같죠, 노가다. 노가다도 일본말로는 도가다예요, 도가다. 도가다도 와전돼서 노가다로 온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야매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맙시다. 뒷거래, 뒷거래. 안녕!